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3 과학 생식과 발생 네 번째 강의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이라 하죠. 아주 유명하죠? 생식세포. 지난 시간에 체세포였는데요. 체세포 넣은 뭐 코나 눈뭐 손발 이루는 그런 일반 세포들이 온몸에 거의 다죠. 그렇죠? 온몸. 온몸에 거의 다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생식세포는, 자, 누가 있다? 정자나 난자. 그죠? 정소 부분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요. 난소 부분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난자가 있는 장소가 난소야. 정자가 있는 장소가 정소고. 이 소자는 뭐 장소 소자는 아니고요. 보금자리 소자 그걸 거야 아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자 난자가 생식세포다 요거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자는 남자 남학생은 너무나 잘알 거고요. 자주 본 애들도 있죠. 현미경으로 물론 봐야 보입니다. 뿌연 액체 갖고는 보이질 않아요. 난자는 이건 진짜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난자 같은 것도 저 현미경으로 이거는 뭐 현미경 큰 거는 현미경으로 안 봐도 보인다 그러던데 뭐점 찍은 사이즈인데 글쎄 이거는 이제 몸 밖으로 직접 나오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식세포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성세포라 그래가지고 그죠 성 이렇게 해죠 성 그러니까 이게 마음심자거든 마음심을 줄여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건 생긴다 이거죠 마음에서 생긴 거야 즉 본능이 되겠죠 본능 본래 우리 마음 거기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게 바로 성인데 이게 이제 우리 남성 여성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밭전자인데 밭에서 힘을 쓰는 게 남자고 그렇죠 이 여자는 이제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 그래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세포가 바로 생식세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자손들이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요. 식물인, 마찬가지 식물도 꽃가루, 꽃밥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고요. 시방의 미시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또 결합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싹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식세포는 결국 우리 후손들, 자손들, 그죠? 걔를 키워가는 과정이 되는데, 모든 생명체 본질이죠. 자기 몸을 유지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유전자는 죽지 않고 계속 내려갑니다. 염색체는 계속 살아가는 거야. 우리 개체인 우리 인간은 죽을지 몰라도 이 염색체 DNA들은 내 자식 후손들의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간대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감수 분열이 나타나는데, 자, 감수 1 분열했을 때, 감수란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숫자가, 감은 뭐야? 감소한다. 정확히 말하면 반으로 줄은 겁니다. 감소한다.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이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요,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 분열을 그럽니다.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감수 분열이 따닥따닥 해갖고 두 개가 계속 이어지는데, 자, 여기 봐봐. 감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가 염색체야. 자, 이가 염색체가 생겨서 이놈을 분리를 한게첫 번째.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첫 번째 감수분열입니다. 이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럼 이가 염색체가 뭐냐?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건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감수분열에 제1 감수분열, 감수 1분열의 전기에서 염색 분체 상태인 삼동 염색체가 붙어서 이가 염색체가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번. 우리 사람 몸속에 23번까지 염색체가 있다 그랬죠? 23개 쌍이 있는데 1번 염색체 두 개가 있어, 두 개. 자, 이거는 우리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개 들어있어, 염색체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 그래. 서로 똑같다.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라 그럽니다. 염색체. 그러면 2번도 있을 거 아니야, 2번. 23번까지 있으니까. 2번은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거로 이렇게, 그죠? 사이즈가 제일 큰게 1번이라 그랬죠? 2번은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별하려고 확실히 줄여버리자,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염색체가 하나, 두 개야. 왜? 이거는 엄마부터 온 거, 엄마. 모계, 엄마에서 온 거고, 이거는 부계, 아빠부터 온 거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야. 그래갖고 요게 하나, 둘. 그죠? 1번 염색체는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미세하게 틀리다. 이제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요. 미세하게 틀려. 그래서 둘이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이 그 속에 형질은 조금씩 틀려. 그렇지만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두 개가 있어. 자, 2번에도 두 개 있고. 그럼 지금 네 개 있는데 염색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지? 네 개지만 염색체 종류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두 종류야, 두 종류. 여기 1번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다. 거의 같은 기능을 해요. 그렇지만 약간 약간씩 조금 서로 틀린 걸 가지고 있어. 엄마가 가지고 있던 1번, 아빠가 가지고 있던 1번에서 각각 하나씩 와서 내 몸속에 1번 두 개 지금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갖고 내 자식한테 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또 이제 갑니다. 뭐가 갈 수도 있고 이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EN이라고 표현해. 왜 EN이냐? 자, 요 N은 요 넘버란 뜻이거든. 넘버 4랑 같은 경우는 이 N이 정확히 말하면 이게 23이야. 23개 이제 염색체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염색체 개수는 하나당 두 개씩이니까 EN에서 46이 되는 46개가 있어. 인간은 염색체, 염색체 개수 46개인데 이게 1번에 두 개, 2번에 두 개, 이렇게 23번까지 두 개씩 해서 46개란 말이야. 결국 이 한 벌은 그죠? 23이지만 두 벌이 된 게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EN 그러면 아 이거는 쌍으로 이루구나. 즉 부하고 모가 같이 있구나. 부에서 모에서 같이 온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N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건 뭐냐면 부에서 온 거나 모에서 온 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두 세트였던 게 한 세트로 줄었다. 즉 여기서 이 엄마한테 온 것만 이렇게 모으면 이게 N이야. 아빠한테 온 거 이거 모으면 이것도 N이고 현재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EN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EN 이코르 4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EN 이코르 4. 그런데 나중에 요거 두 개만 남았다. 엄마한테 온 것만 두 개 남았다. 그러면 이거 N 이코르 2가 되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네 개에서 두 개로 어떻게 염색체 수가 줄은 거 맞죠? 염색체가 준다. 이거 염색체가 감소한다. 이 경우는, 그죠? 자, 이제, 이게 염색체가 이제 감소했다는 건데.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할 때 자세히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1번 상태에서 엄마한테 온 거, 아빠한테 온 거,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있다. 2번 상태에서도 요거, 23개, 전부 46개를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4개만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EN equal 4, 요거만 가지고 한다, 지금. 자, 그런데 요 놈을 잘 봐봐. 자, 요 놈이, 간기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이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어. 이거 염색 뭐라래 분체라. 염색 분체. 그죠? 염색체가 더블로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분리가 되고 각각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염색 분체라 그런다. 그러면 엄마한테 온 것만 염색 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온 것도 염색 분체가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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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1번 염색체 염색 분체 이렇게 됐어. 그러면 DNA 양만 따져볼까? 요거 DNA 양이 1이면, 그죠? 요거는 2가 된 거죠. 하나, 두 개니까. 하나, 둘. 요 엄마한테 온 것도 DNA 양이 1로 보면은 요것도 하나, 둘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염색 분체는 DNA 양은 몇 배가 된 거야? 두 배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흔히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들 내가 참고로 들어보니까 이제 살이 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몸이 두 배로 불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씨름 선수나 스모 선수들이 몸무게 늘리게 하려고 막 밥을 먹어서 몸무게 두 배 불리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 몸무게는 두 배 불렸어. 그 염색체는 여기도 지금 하나, 두 개죠? 1번 염색체에서 하나, 둘. 요거를 서로 상동 염색체라는데 어쨌든 하나, 둘. 요거도 하나, 두 개 돼갔죠. 이것도 상동 염색체입니다. 근데 염색 분체 형태로 된 상동 염색체야. 그런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얘들이 안 붙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에서 얘들이 붙어, 얘들이. 자, 봐봐. 얘들이 붙었다고 생각해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철커덕 붙어버렸대.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지금 시간이 12시, 밤 12시, 12시 채안 됐지만, 12시 거의 다 돼가거든? 애들 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본다니까, 아, 날짜 맞춰갖고, 지금은 6월 말이니까, 아, 날짜 맞춰줘야 되니까. 아까 낮에 강의 똥 빠지게 해놓고, 이제 밤늦게 불 켜놓고, 또 전등 불 켜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내가 낮에만 강의를 만드는데, 햇빛 좋은데? 근데 밤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전등불 켜놨는데 화면이 그래서 좀 불구죽죽하고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얘들이 붙어. 요렇게 딱 붙는다 이거예요. 붙어버려. 그럼 나중에 여기서 유전자끼리 서로 교체가 되기도 해. 이걸 우리 교차, 크로스오버란 말을 쓰거든. 교차. 서로 교차된다. 크로스오버가 오버크로스인가? 오버크로스인가? 아, 크로스오버인가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 뭐, 영어, 이거, 여러분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유전자끼리 교차되는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붙어. 합체한 거야, 이게. 서로 붙어버렸다. 이거 붙어버린 것도 용어가 있어. 근데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버렸다. 붙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이과 염색체다. 자, 염색체가 하나, 두 개야. 두 개. 두 개의 가치를 지닌 염색체. 자, 염색체 두 개. 이것도 두 개인데 이건 떨어져 있었지만 여기 붙어버렸어. 자, 이것도 염색체가 두 개인데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진 않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상동 염색체 혼자 이게 이제 엄마에서부터 온 거라 그래봐. 근데 여기 찰싹 아빠에서 온게또 같이 붙었어, 이렇게. 상동 염색체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붙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붙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붙으면은 죽어버려 애들이. 다른 일이 생겨버려.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각각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됐는데 요놈이 찰싹 붙어버린 거야. 이거를 이제 여기 아빠에서 온 거고 모에서 온 거. 즉 남자애자로 생각하면 남자애자 둘이 붙었다 생각하면 돼. 그 우리 이 유전자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자 봐봐. 평소에는 있지, 평소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남자애, 여자애가 둘이 살이 조금 찐 상태에서, 그죠? 둘이 팔짱 끼고 딱 붙어버린 거야. 이거는 곧 결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결혼해.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돼, 결국은? 남자애자가 팔짱 끼고 붙고 몸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밀착하게 되면 스킨십이 강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마지막 단계는, 그죠? 사랑을 나누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섹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뭐야? 서로 정자 난자, 그죠? 서로 만나게 되죠. 그래갖고 그 후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우린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그렇죠. 둘이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놓고 우린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그냥 이요 유전자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그죠?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거야. 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놈이 둘이 짝짝 붙어. 붙어갖고 심한 경우는 여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유전자를 서로 교환한대도 일부, 이 염색체 일부를 서로 바꿔요. 교환해. 그 교차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좀 다른 형태가 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라고 자식들이 다양한 형태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태어나야지 혹시 무슨 전염병이나 다른 게 돌아도요. 다 죽지 않아. 다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이 시작되면 다 똑같이 죽어버려. 몰살하는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버라이어티 하면 그중에 꼭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체가 살아남으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은 별거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생명 아니냐? 생. 날생자다. 명이 길다 그러지. 그지? 그 운명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있지? 먹고 막 떠들고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몸을 계속 유지하고 또 나의 유전자를 결혼해서 자식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난 죽지만 내 유전자는 계속 유전자는 자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유전자 이거 염색체 무서운 놈들이다 이놈은. 나는 죽어도 내 염색체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내 몸에 있는 염색체는 저기 어디서부터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수십억 년 동안. 응? 자 이렇게 붙은 거 이게 이과 염색체다. 붙었어. 같이 다닌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거는 지금 1번 염색체인데, 2번 염색체에도 똑같이 이과 염색체 생겨. 자, 이 조그만 놈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거, 2번 염색체, 조그만 게, 이게 염색 분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도 이렇게 찰싹 붙었어. 얘들도 이렇게. 또 붙었어. 이거는 1번 염색체, 1번. 이건 2번 염색체다, 2번 염색체. 그래서 정자나 난자의 이 성세포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전기에서. 감수 분열의 전기, 생식세포 분열의 전기에서는 입간염 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체세포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돼야지 두 번 분열할 수가 있어.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뭐 무슨 얘기했니? 세포들은 엄청 단순해. 아주 단순하다. 자연의 법칙은 너무 단순해. 그래갖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데.